현대미술의 모든 것 미디어 아트. 지금 우리를 기다립니다. 네모난 액자 속에 들어있는 포근한 분위기의 풍경화. 우리는 그동안 미술관에서 벽에 걸린 그림을 통해 작가와 소통해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미디어 아트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요? 붓 대신에 컴퓨터 마우스로 또 종이 위가 아닌 컴퓨터 스크린 위에 작가는 작품을 남깁니다. 그리고 미술관에 와도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작품을 마주하게 되죠. 바로 기술과 예술의 만남. 이제는 미디어 아트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익숙한 매체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모바일 서비스, 또 게임을 통해서 관객은 그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예술 작품 그 주체가 되게 됐습니다. 미디어 아트, 그 세계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예술과 과학기술의 만남. 미디어 아트는 작가를 공학도로 변신시키기도 한다. 공학 연구와 미디어 아트 연구를 협동으로 진행하는 대학원. 한 교수가 촬영에 한창이다. 그는 이곳에서 미디어 아트를 가르치는 작가. 스튜디오 장비엔 당연히 익숙하다. 좀 더 발전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첨단 공학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무작위로 10번 정도만 해보세요. 미안해요. 땀나겠다. 하나, 둘, 셋. MIT라든지 어떤 공학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영화산업이라든지 그런 모든 아니면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그 돌발적인 예술가의 그 무한한 상상력에서 그 모티베이션을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대미술이 과학기술을 이끈다? 이미 많은 작가들이 동의하는 말이다. 예술의 상상력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부채질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다시 예술을 자극한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예술가의 상상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이 연구실에서도 첨단 기술을 예술에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떨어지니까 백라이트를 아주 강한 걸 써서 세계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하게 되면 하나의 어항처럼도 되죠. 이게 지금 3개지만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한 5개, 많게는 7개 정도. 예술에서 어떤 필요한 상황들이 그 새로운 컨셉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공학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컬처 테크놀로지는 서로 공학과 예술이 그 상호 협조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편집 프로그램과 LCD 패널을 사용해서 촬영한 이미지를 중첩시킨다. 더 많은 이미지를 겹치면 현실에선 불가능한 복합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시간과 공간을 압축시킨다는 철학적인 의미도 전달할 수 있다. 목소리와 입모양을 조작하면 매일매일 봤던 표정도 다르게 보인다. 단순하지만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난 널 사랑해, 너도 날 사랑하니? 첨단 기법을 활용했다 해서 작품의 수준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미디어 아트 작품을 이끄는 건 역시 작가의 생각이다. 지금 현재 미디어 아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예술을 그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학을 했다면 더 중요한데 두 가지 다 무시돼도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작품을 표현하려고 하는 자기의 철학적인 사상이 근본적으로 자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전공을 했든지 간에 상관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남들보다 오래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오래 생각한 시간이 표현됨으로 해서 다른 관객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